건데 성인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뭐예요? 운동도 하고 공기도 타고 공간도 챙기고 완전 좋죠? 근데 다 같이 할 접수하면은 이제 혈압 먼저 재시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하러 가시고 그 다음에 운동 신체 검사하러 가시나요? 무슨 검사 하시는 거예요? 지금 혈액 검사 중이고요. 네, 검사 요거 한 번으로 혈당이랑 콜레스테롤, 간 수치, 신장 수치, 췌장 수치까지 나오거든요. 이 검사는 다 무료로 해주시는 거죠? 네, 무료로 하고 있어요.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에 해도 돼요? 여기 괜찮아요? 예. 예. 그 바늘장 쓰신다고 뭐 많았어요. 왜 그 전에 잘라져서 깎아가면 그래서. 물 한번 따끔할게요. 따끔. 검사 결과는 바로 나오나요, 선생님? 10분 정도면 나오고요. 검사 결과 나오면 안쪽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결과 설명해 주시거든요. 두 번째 검사라. 끝에 말초 저희가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검사 같아요. 측정이 되는 거예요. 높은 상태예요, 아버님.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스트레스를 지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해요, 아버님.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높을 수 있기 때문에. 아버님 요즘에 좀 우울하고 좀 기운 없고 이런 날 있어요. 물론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럴 때가 있지. 그리고 건강신경 흐를 때가 있어요. 너무 많으세요. 오늘도 여기서 지금 고위험 발견되신 분이 한 4-5명 넘게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우선 1차 전화 상담하고요. 좀 동의 구해가지고 그분들이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좀 판단해서 병원 좀 안내해드리고 이제 자살 사고가 있으신 분이 아까 보니까 한 2분 정도 있으셨거든요. 그런 분들은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상담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아침에 드시는 거, 점심에 드시는 거, 저녁에 드시는 거 조금씩 너무 내가 뭐를 얼마큼 간단하게만 먹으시면 돼요. 이제 전복이 차례는 저녁에도 하시면 되지만 이번 주에 이제 다 걷고 나서는 우리 이제 이번에는 운동만 걸었으니까 다음에는 여기 시선으로 돌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래야지 다음에는 이제 우왕좌왕이 안 하셔. 그리고 나는 너무 몸이 아파서 못 하겠다고는 말고 내가 가기 싫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동료들 때문에 같이 해야 되니까 와서 운동이라도 같이 하시라고. 응? 같이 내가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다 하면 안 해도 되지만 준비 운동이라도 같이 하셔서 운동을 충분히 몸을 하다 보면 나오면 운동이 된다 안 된다. 나오면 된다. 집 밖에서 나오면 운동이 된다. 그렇지. 하나, 둘, 자, 하나, 둘, 셋, 넷. 원래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저희 하향면을 작년부터 코로나 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.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니까 하게 돼서 하양면 주민들 대상으로 한 마을 10개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10명 정도에서. 그러니까 저는 요가 강사인데요. 저 마을 살아요. 예.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준비를 하고 걷기 하기보다는 이제 좀 목도 풀어드리고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해서 돌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. 아, 이나께서 이런 쪽으라고 야다 이게 어디서 나 이런 쪽 이제 언제 끝나 어디서 그래 오늘 또 우리 사람이 많냐 일주가 많다 왜 많다 뭐 왜 유미야 가자 힘좀 있게 걷자 어미 오늘 뭐 하시러 나오셨어요? 우리 걷기 금방 걷기 돼 우리 아 그래요? 마을 분들하고 같이 걸으시는 거예요? 예 아 주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? 주 2회 2회 며칠 하실 거예요? 언제나 화수 화수? 응. 화목 아니고? 아 화목
헷갈리네. 그러면 얼마나 걸으시는 거예요, 하루에? 우리가 한 30분 걸어야 돼. 아, 30분 걸으셔야 돼. 다른 동도 하고 있으니까. 견디다 언론이 피해는 진 적불 못 찔러서 이런 거 검사 받아보고. 만약에 검사 받으려면 멀리까지 버스 타고 나가셔야 되는데. 나가야 되는데. 우리 연세가 어떻게 70세. 오. 만으로 75. 서울서 와가지고 이거 좋네. 이놈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. 좋아.